여기 뒤에 베어링 저쪽으로 뒤로 밀리지 말라고 잡아주는 미션 케이스에요. 케이스인데 이 얼마 전에 작업을 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옆에 실리콘도 마르지도 않고 뭐 거의 한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미션 수리 그러고 보니까 안쪽에 여기 베어링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 뒤쪽에 여기 이렇게 원래는 베어링이 저 뒤쪽으로 밀리지 말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떨어져가지고 저 뒤로 똑 떨어져가지고 베어링이 유경이 새긴다 보니까 축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용접을 했어요. 보니까 실리콘 분해하는데 보니까 실리콘이 오래된 게 아니에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수리한 지. 이게 케이스를 미션 케이스가 안 나오니까 미세형 케이스가 나와도 비싸 이거는. 근데 있으면 가겠지만 안 나온대. 나오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떼었나 봐요. 뒤에서 내 줌으로는 이렇게 떼어서는 안 돼요. 이게 베어링이 볼 베어링이 아니라 이 테이퍼 베어링이에요. 테이퍼 베어링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너트를 조여주면 밀면서 이 기억을 잡아주는 건데 케이스도 그러니까 저렇게 용접해서는 견딜 수가 없지. 바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 미션은 케이스를 알아보니까 나오질 않아요. 비싸더라도 있으면 갈아보겠는데 미션이 전국에 케이스가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게 테이퍼 베어링 사라입니다. 사라. 사라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저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에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쪽으로 밀려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저기 떨어졌으니까 절로 밀려나가겠죠. 그럼 또 그래서 저쪽으로 밀려나는 거를 뒤에서 터울이가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를 깨졌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개조를 했어요. 저희 선반에 가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건 이게 만든 거고 요거는 제치고 요건 맞는 거. 예, 여기의 부분을 보시면 용 깎아서 용접을 해가지고 턱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요 턱걸이가 있어가지고 저쪽으로 밀려나지 않을 거예요. 턱걸이가 여기 받치기 때문에 정비하시는 분들은 대방 알아들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질 않아요. 자, 이 턱에 대어가지고 저쪽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약간 홈이 들어갔고 기아이팟 안으로 들어간 상태고 여기는 민자. 민자가 이쪽으로 오게.
네.